이렇게 추억의 맛은 행복을 전하며 이어지고 있답니다. 광고 모델 같아요. 와, 이 맛이구나. 매콤하니까 시트리스가 편하다 진짜로. 매콤한 게 와서 한 번씩 먹으면 진짜 아이들 탁탁 나오고 참 그래요.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깻잎 떡볶이의 맛. 오랜 세월 분식집을 지킨 주인장의 추억도 담겨 있는데요. 제가 깻잎을 좋아해서 여기서 먹다가 집에 깻잎이 있으니까 한번 올려서 먹어봤어요. 손님들한테 한번 드려보니까 손님들도 생각이 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깻잎하고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아무 제 양념에는 괜찮아요. 맛있어요. 깻잎과 천생연분이라는 주인장표 떡볶이 양념장. 깻잎 떡볶이라는 이름처럼 양념장에서도 깻잎이 빠질 수 없는데요. 강깻잎. 이게 깻잎아, 이게 하나의 깻잎 새끼죠. 아무래도 이파리보다는 조금 대랑 같이 있는 게 육수내는 데 더 낫거든요. 어린 깻잎과 대파를 함께 우려내 특유의 향긋함을 더해주는데요. 깻잎 향이 너무 강하지 않도록 오랜 시도 끝에 찾아낸 주인장만의 비유. 여기 또 주인장만의 비법이 하나 있답니다. 바로 들깨가루. 이건 뭐예요? 이거 들깨가루입니다. 네? 좀 매운맛도 조금 더 잡아주고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할까요? 떡볶이 먹었을 때. 이거요? 이거 제가 만든 고추장이요. 오, 직접 만드셨어요? 예. 재료 하나하나 그녀의 손길이 닿아야 마음이 편하다는데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정성입니다. 집에 절임 종류 할 때는 이걸로 다 해먹어요. 갈치조림도 해먹고 닭도리탕도 해먹고 마떡볶장 안 했으면 아마 이걸로 내가 닭도리탕 장사 했을 거예요. 만능장이네. 갈치조림이냐.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추억의 맛. 어묵을 그냥 안 넣으시나 봐요? 튀겨서 많이 넣어요. 왜요? 오랜 세월 그녀의 인생이 녹아든 분식집. 그리고 오가는 이들에게도 인생 분식이 되었는데요. 그런 단골들을 보며 그녀도 행복을 찾았답니다.